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스톤 파트너스의 오선동 수석연구원을 만나 뵙기 위해서 대만 현지를 저희가 줌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동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대만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같나요? 어떤가요? 저는 한 시간 늦습니다. 한 시간이? 네네.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늦으면 그러면 지금 거기는 밤 11시 반인가요? 9시 반입니다. 아, 9시 반. 그렇죠. 아, 예, 이쪽이다 이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OLED 패널 시장 전망에 네네.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건데 그게 이제 휴대폰 업체들이 어떤 디스플레이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모바일 OLED 시장? 뭐 좋을 것 같으니까 갖고 나오셨을 것 같긴 한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큰 성장을 이룰 것 같고요. 네. 큰 이유가 이제 플렉서블 OLED에서는 이제 아이폰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중저가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가성비가 좋은 5G 폰을 선보여야 하기 때문에 예. 또 OLED, 리지드 OLED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 하나하나 좀 먼저 좀 들어보죠. 예. 네? 준비하신 자료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예. 작년에 올레드, 모바일용 올레드 패널 시장이 5억 1000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6억 4천만 대 수준으로 많이 성장을 이룰 것 같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리지드 올레드 패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리지드가 있고, 플렉서블이 있고, 폴더블이 있습니다. 리지드, 플렉서블, 네. 폴더블. 예. 네네. 세 가지가 있고요. 리지드는 어떻게 보면 저가에 쓴다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의 A71, 72, 예. 뭐 A40, 40 시리즈에 들어가는 게 리지드입니다. 딱딱한 겁니다. 아, 중저가. 그러니까 양쪽으로 엣지가 안 되는 패널이 리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플렉서블은 이제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S 노트 시리즈에 들어간 겁니다. 약간 고급진 겁니다, 이게. 예, 예. 네, 이제 폴더블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첩처럼 접을 수 있는 거고요. 각각 세트업일로 내년도에는 이제 큰 성장을 일어나는 것이 볼 수 있고요. 리지드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5천만 장. 네. 플렉서블은 7천만 장. 그리고 폴더블은 한 6천만 장, 아 4천만 장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렉서블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네요. 네, 네. 모든 올레드 패널 수요가 지금 다 좋은 상태입니다. 네. 플렉서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애플이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폰 12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플렉서블 수요가 상당히 좋은 상태고 리지드는 이제 한 20불 정도, 20달러 정도 하는 패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스마트폰에 많이 쓰고 있고요. 20달러? 그러다 보니까, 예. 네, 2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포나 샤오미, 비보가 수요가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더블은 이제 삼성이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리지드 OLED 패널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배워볼까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총 시장 규모가 2억 3천만 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전자가 매입한 비중이 4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 화웨이, 뭐 오포 이 정도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는데 네. 올해를 보시면 삼성전자 쪽이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샤오미가 작년에 6%였습니다. 올해가 23%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보가 작년에 9%였지만 올해가 이제 16%고요. 네.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스마트폰 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는 전체적인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네. 스마트폰은 작년에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제 큰 교체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5G 스마트폰으로 되면서 원가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레드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리지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포, 비버, 샤오미 쪽에서 지금 리지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오포, 비버, 샤오미는 올해 화웨이하고 아너의 점유율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네.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마켓쉐어를 많이 늘리고 싶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중저가 제품을 집중을 하고 상태입니다. 중저가에서는 그래도 리지즈 올레드 패널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웨이 이슈와는 무관하게 화웨이가 안 파는 거는 뭐 오포, 비보, 샤오미가 팔 테니까 네네. 전반적으로는 스마트폰의 시장 규모 자체가 2021년은 아주 좋을 것이다. 2020년에 비해서 2020년에 안 산 것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네. 2019년의 그 물동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9년보다는 나쁠 것이다. 2019년을 초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것도 스마트폰도 대개는 매년 비슷하게 고장나고 비슷하게 바꾸고 할 것 같은데 그게 또 그 매년 들쭉날쭉 하나 봐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 지금 교체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예. 평균적으로 2년이 안 됐습니다. 한 20개월 정도 했거든요. 네네. 네 지금은 한 2년이 넘는 상태입니다. 저도 제가 쓰는 것도 지금 맞아 2년 네. 넘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더 오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 바람에 뭔가 네네. 이제 시장 예측도 좀 쉽지 않고. 네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5G폰 그리고 특별히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수요를 좀 자극하려고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비싸니까 그냥 바꾸고 새 폰 쓰세요 하는 마케팅을 할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이엔드 시장 스마트폰의 하이엔드 시장에는 그렇게 애플을 제외하거든요.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 그렇군요. 리지드 OLED는 그런 이유에서 올라간다. 네네. 그런 거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플렉서블 시장인데요. 예. 플렉서블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고가의 패널입니다. 아무리 예. 좀 저가라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가라도 한 4, 50불 정도 하거든요. 비싼 거는 100달러 정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이엔드 그 플래그십급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수익이 부담스러운 제품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플렉서블 시장에서 46% 네. 상당히 높은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이 20%입니다. 삼성전자가. 예. 예. 화웨이가 15.7%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비보 오퍼 샤오미나 아우더스 업체들이 좀 보시면 다 5%대 네. 높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 화웨이, 삼성이 하이엔드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50%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고가 폰 시장의 네. 시장 점유율과 비슷하겠군요. 네. 이게 요 보여주시는 그래프가 네네. 고가 폰 시장의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예상치와 비슷할 것 같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말이죠. 애플 폰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고가의 플렉서블 OLED도 애플에서 더 많이 사갈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중국 업체들이 보시면 비보, 오포, 샤오미 쪽 보시면 작년보다 점유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올레드 패널 업체들이 올해부터는 아주 저가의 플렉서블 올레드를 지금 선보이고 있거든요. 예예. 거의 30달러 정도 합니다. 그 예전의 반값입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한 지금 보시면 그 삼성의 노트 시리즈나 S 시리즈 보시면 양쪽에 엣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엣지가 들어가지 않고 평평한 패널이 있어요. 양면에. 그리고 뭐 해상도도 FHD로 돼 있고. 그런 제품은 아주 저가의 그 플렉서블 패널을 한 30불 정도
위해서 지금 선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샤오미가 적극적으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오미가 30불 대, 대에 저가의 플렉스블 올레드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중국 업체들이 플렉스블 그 저가 플렉스블 패널 때문에 마켓 쉐어가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가 패널이지만 그렇게 그런 거 쓰면 품질이 좋은 폰이 돼서 그런 거예요? 품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의 인식에서 이제 플렉서블이 네. 얇고 가볍고 약간 고급 하이엔드 제품 패널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있죠.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네.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 삼성이 주로 많이 진출해 있고 애플이 장악하고 있던 고가폰 시장에 올해는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다. 아 아닙니다. 저가폰입니다. 저가폰에 쓰고 있습니다. 플렉스 그러니까 예. 20만 원, 30만 원 원화로 2, 30만 원대의 플렉서블 저가 플렉서블 올레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거기가 네. 하이엔드 리지드 시장이었거든요. 예예. 예. 중국 업체들이 그런 시장으로 중국 올레드 패널 업체들이 네. 그 출하량을 증대시킨다고 지금 굉장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렉서블 OLED를 쓰면서 이쪽 시장으로 편입된다는 뜻이군요. 분류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캐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생산 물동이 플렉서블 OLED 쪽은 이제 생산 캐파가 너무 많은 상태거든요.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플렉서블 OLED의 캐파로 스마트폰용 패널을 만든다면 예. 1년 전체 스마트폰을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들도 이제 시장을 창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엔드 시장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알겠어요. 품질도 그만큼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LED나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그런 LCD 패널의 그런 모습을 다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리지드 OLED 패널을 만드는 회사들 혹은 뭐 플렉서블 OLED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떻게 매출이 변할 건지를 좀 알면 투자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지금 리지드 OLED 같은 경우는요. 예. 전체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비중이 적절적입니다. 거의 90%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캐파 자체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압도적인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리지드 OLED 같은 경우는 18년도나 19년도 정도면 제일 비싼 리지드 패널이 30불에서 34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올레드의 최저가 제품이 30불 정도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 말씀, 바꿔 말씀드리면 중국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저가 플렉서블 올레드가 하이엔드 리지드 시장을 지금 잠식하고 있다. 겹치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고가와 저가가 아예 시장이 붙어버렸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런 추세는 점점 신화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노트북용 PC용 리지드 패널을 시장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모바일 시장이 축소되는 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네. 노트북용으로 간다. 네네. 예.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노트북도 화면 선명해지겠군요. 앞으로 그럼 더. 네네. 그리고 이제 플렉서블 올레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는 좀 상당히 의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68%였습니다. 플렉서블 예. 올레드 시장에서. 예. 올해는 58%로 좀 많이 좀 내려올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1% 점유율이고 올해가 15%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예. BOE가 작년에 14%, 올해 18%. 그리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 보시면 비전옥스 CSOT 캠마가 2에서 3%대였는데 올해는 뭐 3에서 4% 약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 비중이 줄어들고 시장이 성장했다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예. 절대적인 출하 물동에서는 큰 성장을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업체들, 그러니까 비전옥스 CSOT 캠마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30불 초반에 저가 플렉서블 OLED를 지금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BOE의 비중이 시장 점유율이 올해 더 올라갈 거라는 게 특징인데 이유는 뭐예요? 이쪽이 애플이랑 거래튼 게 좀 큰가요? 애플도 있습니다. 예. 예. 애플도 있고요. 중국 그 글로벌 6대 스마트폰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중국 회사 패널을 사는 것을 약간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도 이제 캡파도 나오고 수율도 좋아지고 품질도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저가 시장부터 시작해서 중국산 패널을 좀 많이 사고 있는 그 추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왜 늘어날 걸로 보세요? 그 애플 공급입니다. 애플 공급이 대기해서 확대된 맞습니다. 자 3천만 대 정도 출하가 됐고요. 애플로 올해나 5천만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네. 특히 좀 유심히 볼 게 지금 텐마와 CSOT, BOE 이 세 회사는요. 예. 지금 LCD 중소형 LCD에서 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들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LCD와 리지드, 플렉스블 OLED를 같이 묶어서 판매가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묶어서 판매가 가능하면 뭐가 좋아요? 지금 LCD 패널 쪽에서도 지금 DDR 때문에 좀 약간 쇼티지입니다, 지금. LCD 패널이? 네네, 맞습니다. 뭐 때문에요? DDR, 드라이브 IC가 있거든요. 예. 패널을 구동하는 그 IC가 있는데. 아, 그거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LCD를,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저가, 그러니까, 리지드 OLED보다 더 저렴한 제품이 이제 일반 LCD고요. 네. 그래서 LCD 비중이 올해도 그래도 한 50%는 넘어갑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DDI가 부족해서 LCD를 출하가 못했는 상태니까 이 제품이 이제 대체할 거라는 말이군요. 네, 텐마나 CSOT, BOE가 같이 이제 번들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가 시장부터 중국 업체들이 야금야금 시장을 이제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렉서블 OLED 패널 시장도 특징으로 한마디 요약하면 중국 업체들의 약진. LG 네.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 확대 이렇게 요약될 네. 수 있다. 네네. 그렇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렇죠? 예. 애플로 출하되는 물량은 성장하고 있거든요. 애플로 들어가는 판가가 평균적으로 한 85불 정도 합니다. 네. 네, 그게 올해 그쪽으로 한 2,500만 대 정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흐름, 이런 시장 흐름을 예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뭐 투자 인사이트를 본다면 뭘 좀 그럼 추측을 하던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OLED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장비 업체 쪽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패널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치킨 게임 이제 시작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중국 업체들이 저가 패널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OLED 패널을 만드는 생산 설비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요. 중국 업체들이 만들어야 팔 테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기술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은 아직까지는 투자 캐파 증설이나 또 뭐 그 고급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예. 더 좋은 기술 만들기 위해서 장비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이 주로 장비 투자를 할 테면 중국 업체들이 사들이는 장비는 또 따로 있겠죠? 중국 업체들도 뭐 거의 다 한국 제품입니다. 이 OLED 패널 제조용 장비.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좀 관련 기업이에요? 뭐 선익도 있고요. 선익 ISP도 있고요. 선익, 예. 예, 선익도 있고 뭐 탑텍도 있고요. 탑텍, 예. 이런 회사들이 네. 뭐 OLED 패널 장비 업체들인데 네네. 중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들 장비가 잘 팔릴 수 있겠다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핫한 그 IT 업계 이슈 중 하나는 반도체 생산량 부족, 쇼티지 이것 때문에 네네. 자동차도 못 만들고 뭐 이런다는 뉴스들이 들리는데 네네. 자동차 말고 또 어디에 좀 영향이 가고 있어요? 자동차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으니까 여기 쇼티지 난 게 뉴스로 나오겠습니다만
업계에서는 또 소리 소문 없이 야 저기도 모자라 하는 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든 반도체, 애플을 제외하고 모든 반도체가 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을 제외하고? 네. 애플은 뭐 자기들이 반도체 만드나요? 왜 어디서 잘 구하길래 애플만 제외해요? 예. 그 애플을 보시면 뭐 최근 뭐 10년, 20년을 시계를 즐겨 보시더라도 예. 모든 제품들의 성장률이 상당합니다.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아이폰이든. 예. 매해 성장을 하고 있는 제품 회사고요. 예. 그리고 애플이 사용하는 반도체가 단가가 좀 높습니다. 네. 비싼 반도체. 파운드리 예. 업체나 반도체 공급 사슬에 있는 회사들도 애플을 공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났을 때, 애플로 공급하는 부품들은 그 파운드리 업체들도 우선적으로 이거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비싼 것부터 먼저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그런 업체들은 예를 들면 TSMC의 번호표 뽑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건 우리야라고 하지만 더 비싼 거 주면 갑자기 들어오면 그거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웨이퍼 TSMC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킹은 작년 3분기 말, 4분기 때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이미 지금 뭘 만드는지는 네. 작년 가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도체를 더 생산을 하고 싶어도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체가 수요가 감소해서 이번 달에는 내가 그 웨이퍼 투입을 좀 줄이겠습니다 했을 때 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반도체 부품들이 지금 다 쇼티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로우 프레시도 그렇고요. 일반 드라이브 IC도 그렇고, 뭐, 시머스 이미지 센서, 그리고 지금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그,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칩도 다 부족합니다. 아, 블루투스 이어폰. 아, 지금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무슨 제품 만드는 데 쓰여요? 일단은 그럼, 필요하면 사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가격을 남들보다 몇 배 수준을 높여주면 그 새치 뭐 줄을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블루투스 예. 무선 이어폰도 들어가는 것, 반도체 들어가는 거 다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반도체 들어간 제품들을 전부 다 쇼티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의식 못하고 살다 보니까. 네. 저는 자동차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자동차에 뭐 타이어 고무가 없으면 못 나오는 건 이해되는데. 네네. 반도체 없다고 못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이제 판매 단가가 좀 높은 제품이잖아요. 자동차가 뭐 몇 천만 원 하는 거니까 예. 더 이슈화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28나노를 쓰고 있는 그 4G 칩들이 스마트 네. 통신 칩이 예.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4G 칩이면 우리에 들어오면 LTE 뭐 휴대폰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럼 휴대폰 만드는데 지장 있을 만큼 반도체가 부족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휴대폰 살려고 해도 못 팔고 못 산다는 뜻이죠?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수요량보다는. 왜 그다지 신흥 시장에서는 아직도 4G가 막 월등하거든요. 그 말은 휴대폰 업체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얘기네요. 제품이.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런 휴대폰 업체들도 그것 때문에 타격을 좀 입는 겁니까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영향이 있습니다. 아, 폰은 달라고 하는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 휴대폰 교체 수요가 있어도 제때 공급을 못 하겠군요. 재고나 팔아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최대 변수가 수요량은 있는데, 네, 그 반도체 부품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최근 관건이거든요. 아, 그럼 자칫하면 수요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수요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저가폰 그냥 산다. 좋은 거 네. 기다려야 되면. 네네. 하기야 뭐 휴대폰은 잘 작동 안 되면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9년 전에는 좀 남았습니다. 그 웨이퍼가 수요가 예. 좀 남아 재고가 좀 있는 상태였고요. 아. 네,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19년도 전까지 해도 생각을 좀 못했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거죠? 공급이 뭔가 줄어든 건 아니라 수요가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늘었어요? 반도체를 보시면 최근 몇 년 사이에 10나노 이상, 그러니까 28나노나
뭐 55나노, 100나노 정도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예. 투자가 전부 다 10나노 이하로 일어난 상태거든요. 네. 제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드라이브 IC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IC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네. 28나노보다는 큰 그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공정.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제품이고요. 아. 네. 그리고 반도체 칩을,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 IC나 시모스 센서나 지분 인식 센서 같은 경우는 예. 작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렇죠. 네네네. 그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 뭐 센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10나노 이하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최근에 캐파가 증설이 안 된 거죠. 계속. 아, 전체적으로는 시장 규모는 그래도 커지니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시장이니까 증설 안 했군요. 네, 그 증설 투자를 전부 다 10나노 이하로 했죠. 10나노, 7나노, 5나노 그쪽으로 많이 했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8나노하고 55나노가 지금 제일 부족할 거예요. 오히려 10나노 이하는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10나노 이하를 쓸 수 있는 제품은 한정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이제 앞으로도 커질 것도 같고 비싸기도 하니까 네. 그쪽으로 투자를 집중했다가 네. 오히려 범용 제품들을 투자를 좀 게을리한 문제가 생겼군요. 그때 예전에는 이제 가격도 안 좋았습니다. 웨이퍼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28나노, 55나노는 그렇게 가격도 그 수익률이 좋지 않은 세대였어요. 뭐 이유는 알겠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동차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뭐 당연히 못 만들 게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2021년에 5G 투자가 이제 본격화 될 거라는 그 예상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네. 5G 투자도 휴대폰도 5G 폰 만들어야 되고 이런저런 기지국도 5G로 깔아야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부족 아닙니까? 기지국의 다 상황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G 투자 뒤로 미룰 만한 명분이 되거나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글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 통사들도 지금 투자를 좀 약간 슬로우하게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휴대폰도 그렇고. 네.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대만 쪽에서는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그거야 뭐 미리 예. 주문 해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이 이제 가을에 주문 받은 거 지금 만든다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갈 텐데. 네네네. 내년에는 풀릴 거라는 전망은 어떤 근거로 그럼 나오는 겁니까? 내년에 일단은 생산 캐파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지금 몇몇 웨이퍼 공장에서 증설하고 있고요. 돈 되니까. 예.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노트북이나 TV 수요가 올해보다 확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TV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교체 주기가 길어요. 예. 노트북은 한 4년, 5년 되고요. TV는 5년 이상입니다. 7년입니다. 알겠어요. 요즘 잠깐 뜨거운 네. 것이다. 그렇죠. 한 번 사면 다음 번 살 때 한 5년 이상 걸리니까 올해 그 어떻게 보면 미래의 수요를 미리 땡긴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올해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내내는 갈 것 같다. 하기야 뭐 이렇게 갑자기 증설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웨이퍼가 투입되고 예. IC 칩이 나오는 데까지 한 두 달 발건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PC 자꾸 좀 요즘 뻥나서 뭐 계속 네. 이제 메모리도 필요하고 그런데 한 1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군요. 좀 비싸게 사셔야죠. 지금은. 저 어떻게 좀 아는 분 있으면 얘기 좀 넣어주세요. TSMC에 거기에 좀. 아, 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선동 연구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시간은 대부분 됐습니다만 요 얘기는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게 혹시 남아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말씀 다 드렸고요. 네. 없습니다. 예. 예. 오 연구원님은 지금 친구가 무슨 우리 저 연구원님 연구하시는 IT 분야나 부품 분야에 야 투자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좀 어떤 게 좀 좋아 그러면 뭐라고 답해 주실 겁니까? 저희가 참고만 할게요. 겁내지 마시고. 아니요. 저는 IT 쪽을 투자를 좀 안 하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그 봐요. 이렇게 잘하시는 네. 분들이 오히려 안 한다니까. 또 제가 IT 쪽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제가 네. 투자를 하면 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피하는 편입니다. 사심이.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연구원님은 언제쯤 또 한번 저희가 요청하면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으세요? 곧 그 제가 시간 맞췄다가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아, 예. 뭐 한 설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지나면? 예, 예. 설 지나면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설 지나면 아마 중국 쪽 시장에서 지금 포캐스트를 잡혀놓은 게 어느 정도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아,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예. 대충 시장 네네네. 어떻게 돌아갈지 그때쯤 되면 한 템포 또 업데이트 네, 할 만하다 그 말이군요. 지금 최대 이슈가 화웨이 쪽이 지금 3월 정도 되면 재고 비축해 있는 게 다 떨어질 것 같아요. 화웨이가. 화웨이가 휴대폰이?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 분사한 안어도 최근에 그 운영 자금이 좀 부족해서 여기저기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3월 정도 되면 지금 화웨이와 아노가 어떻게 될지 좀 대충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실제로 떨어지면 나머지 경쟁 업체들은 수혜를 입겠네요. 뭐 샤오미 이런 네, 회사들은. 그것도 재밌군요. 알겠습니다. 스톤 파트너스의 오선동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